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말도 안 되는 가격 때문인데요. 정말 미친 가격이에요. 52% 할인으로 가격대 천연소가 죽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TV 석경입니다. 요즘 구독자분들께 반응이 좋은 컨텐츠는 아무래도 세일 컨텐츠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세일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적은 가격으로도 만족도 높은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생각보다 옷 사기가 좋은 시기인 게, 요즘에는 9월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뽕 뽑고 남을 시간이 남아있죠. 그리고 역시즌 세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1년 중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평소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세일 알람이 떴을 때 구입하는 것이죠. 요즘은 무신사에서 이렇게 알람도 표시해주더라고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제가 입어본 아이템들 혹은 입어보고 싶었던 아이템들 중에서 지금이 기회다 싶은 아이템들을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타밀피거의 1985 레귤러 핏 폴로 반팔 티셔츠. 타밀피거는 프레피룩 하면 생각나는 아메리칸 캐주얼의 대표격 브랜드죠. 백화점에도 입점된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말도 안 되는 가격 때문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매년 서칭을 해왔지만 이렇게 할인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30% 기존 할인에 15% 추가 쿠폰을 적용해서 8만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력 있는 카라티를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폴로 랄프로렌이나 라코스테 카라티를 생각하게 되는데, 두 브랜드 와 비교를 하면 타밀피거는 좀 더 영한 감성이 있어 20대부터 30대 초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이미지죠. 저는 셋 다 잘 입고 있는데 품질은 서로 비슷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할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죠. 타밀피거의 아이코닉한 자수 로고가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고, 옆트임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이라 편하게 입을 때 포인트가 되죠. 120도 정도 벌어진 단정한 카라 디자인이 있어 단추를 잠가서 입어도 괜찮습니다. 브랜드력 있는 제품인 만큼 한 바퀴 둘러 봉제한 넥테이프 덕분에 세탁해도 목이 잘 안 늘어날 만큼 튼튼하고요. 브랜드 제품 만큼 커버 스티치를 통해 튼튼하게 봉제했죠. 스판을 소량 운반한 면 베이스의 피케 원단인데, 표면에 오돌토돌한 벌집 모양이 있어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아 한여름까지 쾌적하게 착용 가능하고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 저는 어깨에 맞춰서 라지를 착용했습니다. 요즘 운동을 했더니 라지가 어깨선이 맞네요. 마른 체형이라면 M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이비 컬러는 연청 데님과 매치해서 톤온톤을 활용한 깔끔한 댄디룩으로 활용해봤는데, 지금 같은 코디는 데일리로도 활용도가 높죠. 민트 컬러는 그레이징과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풀어봤는데 페리니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디고요. 베이지 컬러는 지금처럼 톤온톤으로 활용하시면 통통튀는 여름 스포티룩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테니스를 치러 간다면 딱 이렇게 입고 싶네요. 다음은 지금 구매하기 좋은 가방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방은 시즌을 타지 않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세일 시즌 때 제일 좋은 괜찮은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해두시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가 있죠. 헤지스 액세서리의 블랙 로고 배색 소가죽 토트백. 이 제품도 매년 나오고 있는 스퀘어 타입의 디자인인데요. 지금 모델처럼 숄더백으로도 활용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헤지스는 LF 계열의 브랜드인데 가방 라인이 특히 제품력이 괜찮아요. 52% 할인으로 17만원 가격대 천연 소가죽이면 지금이 풀매수 타이밍이죠. 깔끔한 블랙 컬러가 다음에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해서 가죽면이 튼튼한 게 특징이고요. 지금처럼 철망 무늬가 있는 가죽을 사피아노 가죽이라고 하는데 각도 잘 잡히고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손잡이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브랜드 제품답게 윗부분에 지퍼로 잠글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고, 헤지스의 로고 정도 심플하게 시그니처로 넣어준 디자인입니다. 토트백 저렴한 걸로 구매하면 이런 손잡이 부분이 1년 내로 금방 망가지는 편이니까 리얼 레더로 세일할 때 잘 구매를 하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질스티어트 뉴욕의 모던 소가죽 블랙 토트 라지. 질스티어트 뉴욕은 헤지스랑 같은 LF 계열인데 컨템 브랜드인 만큼 조금 더 등급이 높죠. 마찬가지로 리얼 레더를 활용한 제품이고 가죽의 표면은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손잡이도 길게 나왔고요. 제품의 크기는 14인치 노트북과 11인치 아이패드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부분에 질스티어트의 로고 정도 포인트로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좀 더 튼튼한 걸 찾는다면 헤지스를, 조금 더 고급진 브랜드 감성을 추구하신다면 질스티어트 뉴욕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역시즌 제품들을 다뤄볼게요. 올겨울 어차피 코트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매하면 40에서 50%는 더 아낄 수가 있죠. 더 좋은 소재, 더 좋은 브랜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브랜드는 마마가리인데요. 마마가리는 코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플레이를 하는 만큼 가격 대비해서 컨텐급 원단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죠. 시즌 기간에는 세일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 지금처럼 역시즌을 노리면 좋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컵파일 울 더플 코트.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제품이 시즌 오프에 들어갔더라고요. 겨울 남친룩으로 소개했던 아이템이고 개인적으로도 잘 입고 다녔던 제품인데요.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뽑혔죠. 작년 제품이지만 올해라고 해서 못 입을 컬러감이 절대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뽐뿌울 수가 있죠. 울마크 컴퍼니의 울리츠 블렌디드 등급 원단이라 입자마자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품질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데요. 토글도 우드 소재를 사용해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 안감도 독일의 비스코스 원단을 사용한 고급 안감이죠. 저가 브랜드에서는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준 아이템입니다. 기장
기장도 제일 작은 사이즈 기준 110cm 정도라서 저 같은 끼장난도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장감이에요. 현재 46이랑 48 사이즈가 있으니까 95에서 100 입는 분들 중에서 올겨울 더플 코트를 살 의향이 있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딥브라운 컬러라서 겨울 무드에 잘 어울리기도 하니까요. 다음은 오버핏 핸드메이드 코트. 심플하게 활용하기 좋은 싱글 코트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코트인데요. 핸드메이드 코트는 두께감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초겨울부터 활용하기가 좋죠. 찰랑거리는 느낌이 들수록 고급이며 고급 브랜드에서 구매할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께감이 얇으면서 보온성 좋고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울마크 컴퍼니의 퓨어 뉴 울 등급을 받은 원단인데 17.5 마이크론 이상 등급의 울섬유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캐시미어에 준하는 탑그레이드 원사거든요. 코트를 구매할 땐 캐시미어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울의 그레이드도 정말 중요합니다. 57% 할인이 들어가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미친 가격이에요. 컬러는 지금 이렇게 다크그레이, 에크루, 블랙 세 가지로 남아있는데 셋 다 무난한 컬러니까 자주 손갈 만한 제품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시펠트 울 발막한 코트. 확실히 마마가리가 코트 전문 브랜드니까 이렇게 포인트 되는 컬러감도 되게 잘 뽑는데요. 활용도는 어렵지 않겠지만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는 컬러감이죠. 캐시미어를 30% 사용한 원단을 압축해버린 펠트 원단이라서 실제로 보시면 부직포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고 고급스러운 터치감이 있어요. 거기다가 위버 플러스 기능성 발열감까지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마가리 코트는 한겨울에 착용해도 따뜻하더라고요. 정전기도 안 나서 퀄리티도 괜찮고요. 지금 네이비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즈가 품절이 나 있고 블랙이랑 카키 브라운이 남아 있는데 퀄리티 좋은 발막한 코트를 한번 영입해보고 싶으셨다면 이제 발막한 코트는 완전 기본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역시즌에 구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이즈는 46에 95 사이즈 정도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 탐방할 브랜드는 지플릿이.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기반으로 모던한 디자인을 맛있게 뽑는 브랜드죠. 캐시미어 맥코트 카멜 컬러. 작년에 저와 지플릿이가 콜라보해서 출시했던 제품인데요. 베이직한 디자인의 맥코트고 개인적으로도 만족도 높았던 아이템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깨져서 라지가 소량 남아있다고 하는데 60% 할인이면 거의 클리어런스 수준이라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울 70에 캐시미어 15%를 혼방한 원단이고 그레이드 높은 울 원단을 사용해서 터치감이랑 보온성도 괜찮거든요. 총장도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고 맥코트도 유행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디자인이라서 키장난 분들 중에 코트 필요하신 분들 있으셨다면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로에 발막한 코트. 이 제품도 작년에 함께 소개를 했던 아이템인데 클래식한 헤링본 패턴으로 유행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즘 같은 발막한 코트 대전성 시대에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모두가 네이비 블랙만 입으면 재미없으니까요.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로브가 있어서 우아한 포인트가 있고요. 울 70에 캐시미어 15 콜라보 제품과 비슷한 원단을 사용해서 지금 가격은 거의 역시즌에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기장감은 상당히 긴 편인데 제 기준으로는 작년에 리뷰했을 때 정강이 중간 정도 오는 정도였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올블랙이랑 활용하기만 해도 멋스러운 아이템입니다. 보온성도 괜찮아서 한겨울까지 입었네요. 현재 컬러는 그레이 헤링본이랑 카멜 컬러가 남아있는데 카멜 컬러도 멋스럽죠? 마지막은 로넬 울 블루종. 이 제품도 지금 할인율이 상당히 맛있죠? 봄 시즌에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미니멀하게 활용하기 좋은 블루종이에요. 베이지 컬러라서 지금처럼 톤온톤으로 활용하면 좋을 디자인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감성도 챙길 수가 있거든요. 투웨이 지퍼까지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아래를 열어서 코디하기도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니까 간절개 아우터에 큰돈 쓰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9월부터도 당장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라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예쁜 아이템들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할인폭은 적고 할인폭이 큰 아이템들은 대부분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할인이 별거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들만 오늘 모아왔으니까 가성비 좋게 쇼핑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